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 국내 기업 순위를 다뤄볼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2018년 때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긴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기업 순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산총액으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2019년 국내 기업 순위 탑 10! 10위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자산총액 54조 8천억 원입니다. 이름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중공업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장비나 전자전기 시스템, 조선업, 해양, 플랜트, 엔진 같은 걸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울산에 있는 조선소가 바로 이 현대중공업과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현대중공업이 성공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업체에 대항하여 수준급의 조선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년쯤에는 순위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9위는 농협입니다. 자산총액 59조 2천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금융기관이자 농업진흥 및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입니다. 뭐 대부분 은행으로 아실텐데요. 겁나 큽니다. 여기에 순위에 나올 정도니까 웬만한 회사보다는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소속 회사도 44개나 있고 국제협동조합연맹에 가입된 농업 관련 협동조합 중 세계 1위입니다. 농업 자재를 구입하고 생산 농산물을 판매하며 금융업이나 보험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금융기관인 농협이 9위에 뽑혔습니다. 8위는 GS입니다. 자산총액이 62조 9천억 원인데요. LG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LG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거든요. 그래서 GS가 LG의 옛 이름인 골드스타의 약자가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통과 무역, 가스 전력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주유소인 GS칼텍스나 편의점인 GS25가 더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네. 최근 2015년에는 파르나스 호텔 지분의 67.56%를 취득하면서 관광호텔업도 시작했다고 하니까 사업을 더 늘리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총액 62조 9천억 원 GS가 8위에 올랐습니다. 7위는 하나가 선정되었습니다. 자산총액 65조 6천억 원입니다. 하나는 화약, 방산, 기계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와 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 많이 친숙하진 않습니다. 뭐 아무튼 하나에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다면 주력 분야가 화학이나 제조, 건설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열사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것입니다. 6위는 포스코입니다. 자산총액은 78조 3천억 원입니다. 철강산업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요. 박정희 정부 시절 때 만들어진 기업인데 그때는 공기업이었다가 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이 포스코도 민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민간기업이 되었는데요. 단일 사업장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철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가 상당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군대 분위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철을 하다 보니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문화가 발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평균 연봉이 9,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5위는 롯데입니다. 자산총액 115조 3천억 원입니다. 이제부터 100조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여줍니다. 롯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불행한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사드 배치한다고 얻어 터지고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가 나빠지니까 양국에서 얻어 터지고 아무튼 롯데는 롯데제과를 모기업으로 하는 기업 집단입니다. 그래서 식품 관련 사업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는데요.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대한민국에 있는 탄산음료는 거의 딱 두 개의 회사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칠성음료나 코카콜라. 이제 각각 이제 5대5로 나누고 있으니까 탄산음료계에서는 엄청난 강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이다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 상태고요. 아무튼 1967년에 롯데제과의 창립을 시작으로 지금은 유통, 관광, 화학, 건설, 제조까지 퍼져 있습니다. 참고로 농심도 롯데 거였습니다. 4위는 LG입니다. 자산총액 129조 6천억 원입니다. 롯데가 식품으로 출발했다면 LG는 화학제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1947년에요. 비누나 플라스틱 식기류 같은 것을 팔면서 시작을 했죠. LG는 다른 기업보다 분쟁이 없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LG 안에는 구씨 가문하고 허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구씨 가문이 LG고 허씨 가문이 GS입니다. 서로 업무도 딱딱 맞춰서 LG를 성장해왔고 2005년에 분쟁 없이 분리를 했죠. 상당히 드문 사례면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LG그룹만 봤을 때 전자, 화학,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왔고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3위는 SK입니다. 자산총액 218조 원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이나 SK에너지는 이동통신과 정유사업에서 각각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의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려주는 사례인데요. 석유와 이동통신 사업의 특성상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사업이어서 다른 기업에 비해 현금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매달 수천억씩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SK하이닉스 약진 덕분에 반도체 시장에서도 꽤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2위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자산총액 223조 5천억 원입니다. 2018년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6위에 달하는 기업이죠. 사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를 주로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들을 보면 전부 다 자동차와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그룹 전체가 자동차 관련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회사 내부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자동차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방산업도 하고 철도 차량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퀴가 굴러다니는 건 거의 다 만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망 1위는 삼성입니다. 자산총액 414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영상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삼성이 1위 기업입니다.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안 만드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자, 바이오, 중공업, 건설, 금융, 무역, 의류, 호텔, 광고, 보안 뭐 다 합니다. 여담으로 아이폰의 핵심 부품 대다수를 삼성이 만드는데요. 그래서 아이폰이 팔리면 20-30%는 삼성이 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도체 부문의 해강자이기도 하고요. 휴대폰 시장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강력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1위 기업 삼성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019년 대한민국 기업 순위 탑10을 알아봤습니다. 2018년과 많이 달라지진 않아서 2018년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기업이 콘크리트처럼 완고하다는 뜻이겠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비그로맨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